여러분들한테 아주 디스크에서 제일 중요한 그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이게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죠, 그죠? 근데 이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.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, 요게, 요 주변에 신경이 있는데, 신경이, 요렇게 눌렸죠, 이렇게 신경이. 자, 과거에는 MRI 검사가 나오기 전에는 디스크만 생기면 무조건 수술했죠. 누르고 있으면 제거해줘야 된다라고 알았는데, MRI가 나와서 많은 환자가 저렇게 디스크는 이만한 게 나와 있는데, 증상이 좋아지는 걸 보고, 디스크에서 통증이 왜 생기나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보니까, 아, 이게 통증이, 이게 눌러서도 생기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.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올 때 여기서 어떤 물질들이 나옵니다. 물질들이 나와가지고, 요 신경에 뻘겋게 염증을 일으킵니다. 아, 여러분들 손에 오늘 무슨 상처가 났다, 비었다, 그러면 손등이 뻘겋게 염증이 생기고 아프죠. 그런 것처럼 아픕니다. 이거 굉장히 아픈데, 자, 손등에 염증이 생겼다고 뭐 1년 내내 아픈가요? 한 일주일 지나면 좋아지죠. 왜?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지만 또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물질이 나오죠. 마찬가지로 디스크에서도 한두 달 기다리면 소염물질이 또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염증이 싹 없어지면은 아픈 게 없어지죠. 그러니까 여기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어도 없어지는 거죠. 자, 그러니까 한두 달 기다리면 좋아지니까 무조건 기다려. 뭐 그럴 필요가 있나요? 여기다가 강력한 소염물질을 이 근처에 주사를 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 이게 가장 강력한 소염물질이 어떤 거 있죠?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? 강력한 소염물질. 네? 진통제. 그것도 소염물질이죠. 근데 더 강한 게 있어요. 더 강력한 게. 아까 측만증 대답하신 분 혹시 모르세요? 히스타민. 그건 뭐 너무 차원이 높은데. 그건 뭐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사실은 저도 거긴 좀 무식해서. 스테로이드라고 들어보셨어요? 스테로이드라는 게 그 운동선수들 금지약물이죠. 우리나라 88올림픽 때 벤 존슨 선수가 스테로이드 먹고 뛰었다. 금메달 박탈. 최근에 미국의 홈런왕 베리 본스가 스테로이드 몰래 먹었다. 잘못하면 철창 가죠. 그죠? 지금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스테로이드는 잘못 쓰면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일찍 사망하게 만들지만 이게 잘 쓰면 뭐 백혈병의 그 항암제로도 쓰이고 여기선 기가 막힌 약입니다. 여기다 스테로이드 주사해주면은 그 다음 뭐 즉시 통증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여러분들이 지금 요 환자를 보면서 또 지금 이런 이 왜 통증이 생기고 왜 없어지는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, 디스크 증상이 의심이 된다. MRI를 했더니 디스크가 튀어나왔다. 당장 수술하는 게 옳겠어요? 옳지 않겠어요? 옳지 않죠. 한 80%는 한두 달 안에 좋아지니까 한두 달 기다려보는 게 좋은데 그 사이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. 그러면 스테로이드 주사. 이게 요새 뭐 어느 병원이나 하죠. 어디서 하죠? 병원마다 통증 클리닉이라고 들어보셨죠. 네. 주로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데입니다. 그래서 자, 이런 자연경과에서를 말씀드렸고 디스크 증상이 좋아지는 이유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쓴다. 뭐 이런 그래서 디스크가 생기면은 처음부터 수술하는 것보다는 이 지금 원칙 검증 자연경과 이제 기억을 하셨죠? 네. 자, 이제 디스크에서는 당장 수술하는 것보다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해보는 게 좋겠죠? 그러니까 자, 이제 디스크에 지금 치료를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 수술하는 것보다는 일단 첫 번째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보는 게 좋다. 그럼 몇 퍼센트가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? 80%에서 좋아지는 거죠. 80%. 100명이면 80명이 좋아지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, 자, 그럼 비수술적인 방법에는 어떤 게 있냐?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어떤 게 있죠? 뭐,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, 발목이 삐건 허리가 아프건 우선 침, 뜸, 뭐, 한방치료 먼저 하죠. 한방치료가 효과가 있고 없고는 뭐, 제가 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, 침, 뜸, 한방치료도 하고, 또, 진통소염제 약도 쓰고 휴식도 취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뭐 요새 보조기도 차고 견인치료도 하고 뭐 아주 많은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제일 먼저 해볼 만한 방법은 요 통증 주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걸 하면 많이 좋아지고 나머지 방법들은 다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게 좋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근데 아마 그러면 조금 궁금한 날카로우신 분들은 좀 궁금해질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여기 나온 튀어나온 디스크는 어떻게 되냐? 평생 갖고 살아야 되냐? 그렇죠? 좀 궁금해지시죠? 예. 네. 저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자 여기 보면은 이 환자는 그 여기 디스크 있는 거 아시겠어요? 크게? 네. 여기 허리뼈가 1번, 2번, 1번, 2번, 3번, 4번, 5번 이 골반으로 내려가는 척추뼈인데 편의상 6번이라 그러면. 4번, 5번 사이, 여기 지나가는 게 신경이죠.
엄청나게 큰 디스크가 나와 있습니다. 이 환자 뭐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이 환자도 어떻게 한 달 지나서 제가 처음 보게 됐습니다. 근데 환자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. 무지무지 아팠는데 한 달이 지나면서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. 그래서 제가 수술 날짜를 잡았다가 취소했습니다. 좀 두고 보자. 그랬더니 증상이 싹 두 달 만에 좋아졌고 그래서 그냥 뭐 잘 지내는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5년 만에 이 사이가 5년 만에 MR을 찍었더니 이게 싹 흡수가 됐습니다. 보이시죠? 흡수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환자는 이 환자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생활하고 뭐 이런 게 그 저기 그 텔레비에서 뭐 다 찍어서 방송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자, 이 환자는 30대 여자 환자 또 다른 환자인데 여기 보면은 이 환자는 여기 디스크가 나와 있습니다. 나와 있는데 제가 6년 만에 여기 날짜입니다. 6년 간격이죠. 6 찍었더니 이게 싹 다 흡수가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 단면을 보면 이렇게 큰 디스크가 다 흡수가 되어버렸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자, 이렇게 디스크가 다 흡수가 되고 저렇게 좋아진 그런 환자들, 그러니까 디스크가 튀어나온 게 흡수되는 경우도 꽤 많다.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. 자,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에, 그러면 디스크 수술하는 사람은 왜 하냐? 참 좀 모자란 거 아니냐? 디스크 더 놔두면 다 좋아지는데. 그렇지 않죠. 디스크를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는데, 자, 첫 번째. 야, 통증은 한두 달 기다리면 좋아진다는데, 이거 한두 달이 아니라 하루도 못 견디고, 한 시간도 못 견디게 아픕니다. 너무 아파서 고개도 못 돌립니다. 제가 이렇게 병실에 가서, 눈 좀 떠보세요. 너무 아파. 고개도 못 돌려요. 이럴 때 빨리 수술해야 되겠죠. 그때 전에, 그 수술 전에, 물론 스테로이드로 통증 치료를 해보지만, 뭐, 잠깐 안 아프다가 또 아파집니다. 그럴 때는 통증이 너무 심하다. 그럴 때는 수술해야 되겠죠. 두 번째. 발목이나 발가락 힘이 툭 쳐져가지고 안 올라갑니다. 이럴 때 서둘러 수술해야 됩니다. 마비가 오는 거죠. 세 번째, 대소변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대소변 장애. 근데 이거는 교과서에 뭐 마미총증후군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서울 아산병원에 19년간 근무하면서 3명 봤습니다. 거의 없죠. 자, 그러면은 이것도 드물고, 발목 마비도 드물고, 이것도 드물고, 네 번째, 대부분 수술해야 되는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이죠? 아까 80%가 좋아졌죠. 안 좋아지는 20%. 그게 수술해야 되는 대다수 환자들이죠. 그죠? 아시겠죠? 그러니까 요게 수술해야 되는 환자들인데,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. 디스크 생긴 것도 되게 재수없고, 운이 없는데, 아니, 남은 80% 애들한테 다 이거 또 재수가 없게, 이중으로 재수없게 수술을 해야 되냐. 아, 내 되게 운 없다. 근데 이게 과연 운의 문제냐, 재수의 문제냐. 그렇지 않죠. 그래서 그거를 잠깐 여러분들께 어떤 환자는 수술로 좋아지고 어떤 환자는 안 좋아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